자, 그래서 아 여기 학력평가 시험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그거 언제 치는 거? 중1학기 중간고사면은 얼마 남았지? 1년. 1년 남았네? 1년 뒤에는 그 문제 100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완전. 1년 뒤에는 100점 맞아야지. 다들 100점 맞아요. 100점이 뭐 어려워. 니네 형 계속해서 연속으로 지금 100점 맞고 있잖아. 한 번도 빠짐없이. 어? 어? 잘 모르고 서로 관심이 별로 없지. 어? 우리 학원에 90점 밑으로 맞은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 중에서 90점 밑으로 맞은 사람들 없어.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은 다 90점 위야. 중학생 때. 알겠습니까? 중학교 때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은 좀 다르지만, 그 친구들은 중간에 빠진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르지만, 뭐, 중학교 때 뭐 100점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특히 여기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까? 뭐 지금 왜 걱정스러워해? 헤이. 그리고, 영어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하면 안 돼. 고등학교 때는 영어 놀면서 해야 돼. 딴 과목 열심히 해야 돼. 알겠어? 중학교 때 영어는 끝내야 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요. 네. 봅시다. 그래서 일단 소리 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be careful when you say I want some tomatoes in Spain. Be careful when you say I want some tomatoes in Spain. Be careful when you say what I want some tomatoes where in Spain. 그래서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Not one, not two, but 40,000 kilograms of them. 40,000 kilograms of them. 뭐라고요? 40,000 kilograms of them. Okay. 계속해서, that'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That'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Clothes become red. Clothes become red.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too.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too. People scream and laugh. People scream and laugh.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Then after the party. Then after the party. They jump into the river for more fun. They jump into the river for more fun. It's very messy. It's very messy. But it's really exciting. But it's really exciting. Okay,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한 얘기. 얘에 대한 얘기. That's because you were at a tomato festival. A lot of 이 친구에 대한 얘기.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clothes become red,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그 다음에 people scream and laugh, scream and laugh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And then after the party, they jump into the river for more fun. It's very messy, but it's really exciting. 자, 이 세대 한 얘기. 이 세대 한 얘기. 오케이, 그러면 careful에 대한 얘기 좀 해줄 사람. 조심스러운. 그렇죠. 조심하는 단어장들 꺼내세요. 예. 네, 오늘 검토한다고 했죠. 오케이. 그러면 꺼내도 하셨고요. 단어장 전용입니까? 네. 단어장 전용으로 하라고 했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어떤 뒤에 것을 넣을 수 있으면 좋죠. 어떤 뒤에 뭐 조심하는, 뭐 조심스러운 사람들, 조심스러운 고양이들, 어떤 고양이들, 조심하는 고양이들. 그러니까 어떤 시죠. 그럼 뭐 어떤 시랑 비랑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Be careful은 무슨 뜻이다? 조심스러워라. 그렇죠. 조심해라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조심하세요. Be careful. 그다음 웬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웬에 대한 얘기. 왜 뭐뭐 할 겁니까? 여기는 자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오는 거죠. 누가 you say 함 네가 말한다죠. when you say 함 뭐 되겠어요? 네가 말할 때. 그렇죠. 네가 말을 할 때죠. be careful 하세요. 조심해. 언제 조심하래? when you say 할 때. 뭐라고 say 할 때? I want some tomatoes 라고. 어디서요? in Spain. 스페인은 뭔지는 알죠? 그렇죠? 네. 어디에 있나요? 저기 아메리카에 있죠? 네. 그렇죠?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있나요? 남아메리카에 있나요? 북아메리카. 그렇죠. 당연히 유럽에 있죠. 아하. 그렇죠. 네. 유럽 밑에는 어느 대륙 있나요? 유럽 밑에는? 아시아 대륙. 당연히 아프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와. 잘하네. 유럽 오른쪽에는 무슨 대륙이 있나요? 아시아 대륙. 아시아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왼쪽에는 바다가 있는데 유럽 왼쪽 편에 지도상에 보면 왼쪽 편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의 이름은 태평양. 무엇인가요? 대서양이죠. 대서양 건너편에 뭐가 있죠? 태평양. 아 바다 옆에 또 바다가 있어요? 아니야. 그렇죠. 미국이 있죠. 미국. 남아메리카나 북미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좀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까? 미국으로 다 살펴봐야 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알아두면 6학년 되고 이제 뭐야 중학교 올라가면 그런 거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 예, 스페인에서 이 말이죠. In Spain에서 I want some tomatoes라고 when you say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Be careful. 해야 오 왜? 오케이. 메이가 메이에 대한 얘기 메이에 대한 얘기 좀 해줄 사람. 저요. 어.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그럼 people may throw가 뭐 뜻이야? People may throw. 사람들은 던질 것이다. 그렇죠. 던질지도 몰라. What? 무엇을? 토마토를 at you 누구를 너에게 너에게 토마토를 막 집어던진다 말입니다. 아, 그 스페인 가가지고 아 배고픈데 토마토나 좀 사 먹을까? 토마토 좀 주세요. 그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던질지도 모른다. 오케이 몇 개가 아니라 not one 몇 개도 아니고 not two but 40,000 kilograms of 오케이 댐에 대한 얘기 주세요. 그들의 오케이 뭐 여러 개 대신 왔죠. 하여튼 뭐 대신 왔냐는 의미는 뭐만한 말이지. 뭐 대신 왔어요? 40,000 kilograms of? Tomatoes. 그렇죠. Tomatoes.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 보통 뭐 한 예를 들어서 40kg 정도 나간다고 40kg 정도 나간 보통 그 정도 나간 친구들도 있죠? 네. 그렇죠? 미안. 그렇습니까? 아, 뭐 아 그냥 40kg라고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몸무게 40kg 나가는 사람 몇 명 있어야 돼요?
100명 있으니까 100명 100명 1000명 당연히 얘가 인수자 되고 싶으면 곱하기 몇 해야 돼요? 1000 해야죠. 1000명 있어야 되겠죠. 제가 그것과 같은 게 토마토를 던질지도 모르는데요. 됐습니까? 물론 한 사람한테 던지는 건 아니겠죠? 됐습니까? 아니 한 사람한테 던져가지고 오케이 That's because you are 그것은 누가 뭐 하기 때문이야? 네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네가 있기 때문에 At a tomato festival 어디에? 토마토 축제. 그렇죠. 토마토 축제. 자 어느 나라 가면 토마토 페스티벌 있다? 스페인. 스페인 가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얼라노브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얼라노 피플 뭔지. 너무 많은 사람들. So too many people? 그냥 많은 사람들이죠. 됐습니까? A lot of는 많은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A lot of people이 뭐한다? Come 한다.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To the tomato festival. 토마토 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그 다음 왜 오는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네요. 왜 온대요? For the tomato fight. 뭐 때문에, 왜 때문에, 무엇 때문에, 토마토 싸움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토마토 페스티벌 가면 뭘 할 수 있다? 토마토 파이트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클로즈가 뭐든 거예요, 클로즈? 옷들. 그렇죠, 옷이죠. 옷. 옷들 해도 되고, 옷 해도 되고, 뭐.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여기에 Your face and body also tone. ton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변하다. tone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네. 그렇죠. turn right은 뭔데?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돌다. 그때는 turn의 뜻이 회전하다, 돌다란 뜻이죠. turn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회전하다, 돌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Turn the page to page number 4. Turn the page to page number 4. 넘기다? Turn. 그렇죠. 뭔가를 넘기다라는 뜻도 있죠. 넘기다. Turn. 넘기다. 이런 뜻도 있는데, 지금 turn 뒤에 무슨 식으로 왔어요? Red. Red car. Red car. 어떤 차? 어떤 시. 그렇죠. 빨리 어떤 시도 되죠. 네. turn 뒤에 무슨 시 왔더니, 어떤지 오케이 그래서 turn red의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바뀌다. 그렇죠. 이 turn은 그러면 여기 앞에 어디 있는 거하고 똑같네 이거. 이 turn 대신에 뭘 쓸 수 있지? become. 그렇죠. become 하고 같은 뜻이죠. become이 뭔 뜻이에요? 뭐가 되다. 그렇죠. 어떤 상태가 되다, 어떤 것이 되다. 그 다음에 예 turn 대신에 뭘 써도 되겠어요? get을 써도 되겠네. get 뒤에 무슨 시도? 어떤 시도? 그렇죠. 어떤 상태로 변하다. get이 원래 get 뒤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엇을 get의 뜻, 무엇을 뭐하다야? 봤다죠. 와. 근데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로 바뀌다. turn 뒤에 어떤 시 와도 turn은 원래 돌다, 회전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게 turn인데 원래는 turn red, turn blue 하면 어떻게 변화되다. become의 뜻이라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스크린이 뭔가요? 야! 비밀.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맥스는. 깜짝이야. 스크린. 옛날에 영화 스크린이란 영화가 있었는데. 그렇죠. 아, 이렇게 생긴.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뭐하고 뭐한다. 사람들이 스크린하고 맥스한다. 언제 뭐예요?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는 동안, while은 실직되지 그러면. 뭐뭐 할 때까지지. 그러면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가 뭔 뜻일까?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토마토가 그렇죠. 더 이상의 토마토가 없을 때까지죠. 됐습니까? 더 이상 토마토가 없을 때까지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됐습니까?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웃는데 그렇죠? 뭐 하느라고 스크림하고 래프하죠? 뭐 하느라고 비명 지르고 웃죠? 토마토 파이트 하느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n then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런 뜻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뭔 뜻이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언제 또 언제 after the party 파티가 끝난 그 다음에 파티가 끝난 다음에 then after the party 원래는 party가 아니고 then after the fight일 수도 있죠.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같은 걸 가르치는 게 페스티벌 같진 않지만 비슷한 거 페스티벌 하면 뭐 하는데 파이트 하는데 그게 마치 어떤 분위기다 파티와 같은 분위기다 이 말이죠. 지금 원래 싸움 이런 막 이렇게 이러면서 막 무섭잖아 됐습니까? 진짜 싸우는 게 아니고 재밌게 노는 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고 오케이 그래서 데이가 뭐 한대요? 점프 한대죠. Where? 어디로? Into the river. Why? More fun. 그렇죠.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됐습니까? 강에 막 뛰어드는 거예요. 강에 둥둥둥둥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좀 해서 it's very messy but it's really exciting. 대신맨이다. 대신맨 그렇죠. 단수로 가야 되겠죠. 토메이토 파이트 또는 정확하게는 토메이토 페스티벌 The tomato festival is very messy, but tomato festival is really exciting. 그치, 이거는 밑에 어디 문제로 나오지 않나 이거? 방금 문제. 뭐가 필요할까요? 오케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되게 오래됐죠. 한 3년 전에 한 거라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표현들 조심하세요. Be careful. 사람들의 사람들이 자 메이는 뭐뭐 할지도 몰라 뒤에 하다시 오죠. 오케이 메이처럼 뒤에 하다시가 온 친구들은 뭐뭐 할 수 있다는 can, 뭐뭐 할 것이다는 will, 뭐뭐 해야만 한다는 must, must하고 비슷한 sh로 시작하는 should, 그다음에 뭐뭐 할지도 몰라 May. 나중에 이런 것들을 중학교 가면 뭐 조동사라고 했는데 도와주는 친구란 말 하다시 뒤에 항상 하다시를 가지면서 하다시만으로는 표현 못하는 뜻을 추가시켜주는 걸 보고 조동사라고 한대요. 수영하다 swim 수영할 수 있다 can swim 수영할 것이다 will swim 수영해도 된다 may swim 이런 것도 should swim 수영해야만 한다 그리고 도와주는 하다시라고 그래요. 자기 혼자는 못 써요. 항상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형태대로 과거형이 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he, she, it 이 자리에 he, she, it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원래형 s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규칙들이 있어. 나중에 뭐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고 하여튼 그런 게 있다더라. 여러분들 뭘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may하고 can하고 will하고 must하고 may가 있는데 자꾸 봐두는 거야. 할 수 있다. 할 can. 것이다. 해야만 한다. 할지도 몰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may. 해도 된다. may. 일단 이게 돼야 돼요. 당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 반복해서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위에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하나 더 있지. should 이런 것들. 뭔가 이런 것들 자꾸 아 뒤에는 가야만 한다. must go, should go. 가도 돼. may go. 갈 거야. will go. 갈 수 있다. can go. 뭔가 이런 식으로. may는 뭐 뒤에 throw 번도 왔고요.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어 인자 좋네요 인자. 오케이 옷은 빨개지고 너의 얼굴과 몸은 몸 또한 빨갛게 바뀝니다. Clothes become red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아 스크린과 레프 같은 단어 몰랐다니.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의 토마토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란 부분 더 이상 토마토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로 돌아가세요. What is the story about? 무엇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러면 당연히 뭐 Tomato festival in Spain. Red tomatoes in Spain 아니고요. 그 다음에 What is the tomato fight in the story? 이야기 속에 tomato fight는 무엇이니? 이거는 뭘 그린 것 같아 이거 뭐하기 대회? 먹기 대회죠 그쵸?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진짜 싸우고 있죠 토마토를 내놔라
됐습니까? 그 다음 이게 토마토 파이트겠죠. 쓰고요. 언제는 크게 어렵지 않고 뭐 적당히 어렵습니다. 언제? After the party. Okay. What will people? Will 나오면 돼. Will이 뭐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사람들이 할 건이죠? 사람들이 뭐 할 건가요? What will people do?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오던가요? They will jump into the river. Why? For more fun. 이렇게 나왔죠.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방금도 얘기했을 때. 그렇죠. 선생님 못 믿겠다. 선생님 말 다 뻥인 것 같다. 다시 봐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 진짜 있었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은 강 속으로 뛰어듭니다. They jump into the river. Where? For more fun. 언제? It's then after the party. 됐습니까? 파티 끝난 다음에 이런 짓을 한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칭찬받겠죠, 집에 가서? 네. 아이고, 잘했다. People will go home. 사람들은 will go. 뭐 할 것이다? 갈 것이다. 어디로? 지구로.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if you say가 뭔 뜻이에요? If you say. 네가 만약 말한다면. 뭐라고 말한다면. I want some tomatoes. 라고. 어느 동네에서? In Spain.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Not one. Not two. 40,000 kilograms of tomatoes. 기억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It is very messy, but it's very exciting.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예요? Messy. 여기 들어갈 말은 exciting인데요. 원래는 답이 이건데 뭐 여기에 exciting 넣고 여기에 messy 넣어도 맞다고 다시 선생님이 수정해 놓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살펴보았구요. 뭐, 저 혼자 묻고 말겠습니다. 됐습니까? 누가 뭐 했는지. 일단, 총점 분포는 5점, 6점 뭐 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일 1등 모르겠다고 했는 게, 메시군요. 그렇죠. 단어 중에는. 메시. 너도 나도 모르겠다. 그 다음은 스크림이 그 다음 순서를 차지했네요. 스크림이 뭐였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너도 나도 다 한다. Because, fight, turn, 그렇죠. Then, river, 이런 것들. Really, 이런 것들. 너도 나도 다 한다. Until, 오, Until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 모른다 하는 사람이 세 명이네요. 오케이. Careful도 비중이 높네요. 그렇죠. 조심하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한 분이 틀리셨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겠죠. 다음번에 틀리지 마시고 누가 자꾸 웃네. 오케이. 나머지 분들은 이쪽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매겨서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잘들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보면 뭐 선생님이 자율읽기를 왜 해야 되는가? 선생님이 이딴 거 왜 해요? 그럽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렇죠. 이딴 거 왜 해요? 오케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게요. 이딴 걸 왜 하는지. 빨리 빨리 열려라 바쁘다. 그렇지 열리지 마 열리지 마. 오케이. 제목은 타이틀 오리진. 오리진.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마크는 약간 없애고요. 제목은
읽어보세요. Precious salt. Precious salt. 그럼 읽어볼까요? Why did Columbus travel to America? Surprisingly, it was because he wanted to find salt. Today we can buy salt easily. It is very cheap. But in the old days, salt was not common. It was very expensive. In some parts of the world, salt was in the news. 잠깐만.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아까 확대를 하고요. 이, 어, 얘가 버벅거리는데, 야, 정신 차려. 이분, 여기서 붙인다. 이분. Use and money. Blank. The word salary comes from the word sold Roman soldiers. Sometimes received sold instead of money for their work when someone is worth his salt, it means that it is worth his pay. 자, 오케이. 그래서 뭐에 대한 내용인가? 주제가 뭐 같아? 솔트. 소금이 뭐? 소금이 주제인데 뭐? 소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나요? 엄청난 소금이 있다. 엄청난 특수한 소금이, 특수고금인데 먹으면 슈퍼맨이 된다, 뭐 이런 건가? 그 정도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또.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한다 또. 여러분 알게 된 정보 읽고 나서 알게 된 정보들을 풀어주세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소금의 가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어, 가격이 뭐 어떻게? 너무 비싸다. 싸다는 얘기도 나오죠. 싸다, 가격이 싸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싸다는 얘기만 나옵니까? 너무 비싸다. 비싸다는 얘기도 나오네, 그렇죠. 뭔 소리지? 소금값이 막 들쑥날쑥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 아니야. 그러면. 모르겠어. 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뭐 하는데?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고.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이 파악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뭐 어떤 얘기 나오나요? 여기서부터 막 이제 막 박살났나요? 네, 외탈 박살났어. 박살났어요. 오케이, 쿠다스가 내버렸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게 몇 학년 거? 중2! 잘 안 해요. 아유, 됐다. 똑똑해라. 그렇죠. 아, 언제 1년 뒤에 할 거? Yes, yes. 준비가 되었나요? 난 준비가 되었죠. 안 됐습니까? 아직, 1년만 더 기다립니다. 그래서 말이 빨리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박차를 가한다 그러죠, 박차를. 박차를 가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박차를 가해야 될 때죠? 그렇죠. 1년 뒤에는 할 수 있으려면, 할 게 좀 많이 있죠.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될 거. 그렇죠. 됐습니까? 눈물이 막 납니까? 눈물까지 날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소금에 관한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중학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거, 우리나라. 그 다음에, worth his salt가 뭔 뜻이냐. 그 다음에, 이거 칼질하겠네, 칼질하겠네. 우리 맨날 하던 거야, 이거. 이 문장에다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자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자를 의자로 사용한다라고 그랬는데요. 누가? 우리가. 무엇을? 사용한다. 이 상자를 어떻게? 의자로. 뭐 한다? 사용한다. 그럼 영어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겠어? We use.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This box. What? 그렇죠. This box. 그 다음은? As a chair. 여러분은 또. 저랑 같이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끊어있고 많이 있어. 이런 거는 잘해요. 이게 이 문제가 어려운데. 이건 잘 하더라. 그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This box and chair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미리 읽기도 많이 다독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참고로 뭐 이 문장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면 뭐
일단 첫 번째 등장인물 콜럼버스라는 아저씨가 나오죠. 콜럼버스가 뭐 한 사람이래요? 유럽인들의 기초로 아메리카를 간 사람이죠. 왜 why라고 생각했을까? 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트래블을 했을까? 갔을까 이 말이죠. Surprisingly, 어찌? 놀랍게. 그렇죠. It was because he wanted to find Saul. 그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Wanted. 뭐 했기 때문이다? Wanted 때문이다. To find Saul to have. 맞아요. 소금 찾으려고 왔대. 소금 찾으려고. 그러니까 뭐 이제 저 요 today 오늘날은 우리는 소금을 쉽게 살 수 있지만 어떻기 때문에? Very cheap하기 때문에. But in the old days에는 언제? 우리는 salt was not common. 소금은 어떻지 않았다? common 하지 않았다. 흔하지 않았대요. It was very expensive. 흔하지 않으니까 가격도 그렇죠. 비싸단 말이죠. In some parts of the world. 어디서는? In some parts of the world에서는 지구의 몇몇 곳에서는 salt was even used. 소금이 심지어는 예, used의 몇 번째 녀석이겠어? 세 번째죠. 사용된 없다. 그래서 소금이 사용했겠어, 사용당했겠어. As money. 돈으로.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 들어가고요. The word 그 단어 salary 월급이라고 월급이란 단어가 comes from the word salt. 뭐로부터 왔대요? 소금이란 단어로부터 왔던 거예요. salary란 단어가 salt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origin 위에 가려진 부분인데 origin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Roman soldiers sometimes received. 로마의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때때로 뭐 했대요? 상을 받았다. Received 받았단 말이죠. 뭐를? 소금을. Instead of money. 돈으로. 돈 대신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의 한 일에 대해서. When someone is working so, 그러니까 이거는 속담이야 속담. 어 속담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Bad worker always blames his tools. 뭐를 하잖아. 그래서 맞습니까? A drowning man will catch at a straw. 했잖아. Worth is so. 그의 소금값은 한다. 예전에 어떤 사람 보고 아 그 녀석 참 소금값은 하네. Worth is so 하네라고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리지? It means 그 말은 뭐 한다? 의미한다. That he is worth his pay. 그가 몸값을 한다. 자기가 돈 받은 값은 한다. 라는 뜻이다. 돈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하는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 할 될 거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 갈고 닦아야 되겠죠. 열심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본래 수업은 별로 못했고요. 다음 수업은 좀 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세요. 이거 다 풀어와라 라는 얘기는 안 했어. 근데 그때 뒷면에는 뭐 그렇게 여러분 단어장도 열심히 썼고 하면은 그리고 참고로 이거를 다시 자율독 자율읽기를 다시 보고 싶으면 여기에 블로그에 혹시 알죠? 어떻게 하는지 블로그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디 갔어. 옛날 거 사방 거 들어가서 블로그 며칠 전 거 이렇게 보고 날짜대로 이렇게 있으니까요. 뭐 이게 처음 나온 게 목요일이었나. 사방 목록 열기 이거 뭐 화요일 중이었나? 며칠 전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자유롭게 나올 거예요. 아직 2일에. 목요일까지 가볼까? 나오는데요? 이거 있으니까 옛날 거 가져가시고 한번 보시든지. 됐습니까? 헤이, 그 다음 5분밖에 안 남았네. 나이스. 좋죠? 네, 5분에 맞춰주면 어때요? 아, 싫은데요? 그럴 수는 없죠? 오케이. 아, 5분 동안 우리 할 수 있는 게 많지. 없어요. 한 개 하게.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뭐, 이건 뭔데?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
Rose for kids. 여기서 Rose for kids. Rose for kids. Rose for kids. 오케이, 그 다음에 법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만 규칙이다. 여기서 내가 본 중에서 이다라는 뜻을 빼먹은 사람은 봤고요. 이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만 한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만 한다는 누가?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뭐 한다? 따라야만 한다. 누가 다죠? 누가 다. 누가 다를 누가 는으로 바꾸는 좀 농담 같고 좀 웃기긴 한데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으로 바꾸는 걸 걔 누구더라? 돼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laws are rules. 됐습니까? 법은 규칙입니다. laws are rules that everyone must foll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재영아 이런 댄스 보고 아닌가 하던 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법은 사람들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보호해준다. 이제 조금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내가 본 실수 이거 띵입니까 이거? 아니요. 띵즈. 띵즈죠. 그렇죠. 띵즈. 될 것도 아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여러분들 내가 그 전번에 얘기했잖아. 학교 시험 문제 그렇게 시험 문제 낸다니까 선생님이 치사하게. 맞아요. We are friends. We are friends 해야 되잖아. 우린 친구 사이에요 라는 말을 We are friends 해야 되잖아. 근데 학교 시험에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풀어본 걸 쉽게 낸 거야. 아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문장을 그냥 쭉 써놓고 몇 개 문장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딱 쳐놓고 다음 중 1, 2, 3, 4, 5 중에서 틀린 문장을 찾아라 까지 하면 쉬워. 근데 거기서 이제 난이도를 더 어렵게 하면 틀린 문장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이럽니다. 서술형 문제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1년 동안 1년이 어떻게 보면은 맹탕맹탕 놀고 있으면은 후딱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열심히 하면 알겠습니까? 많은 걸 쌓아 올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이면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가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학교에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중학생 되기 싫으면 그렇죠? 할 수 있는 사람. 초졸인데요? 중학교 안 가서. 중학교 조금만 다닌다. 의무교육이죠. 의무교육이죠. 초졸은 안 되죠? 안 되네. 예, 뭐, 안 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안 가보세요.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가서 잘해야 되겠죠. 뭐, 너무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열심히 따라오세요. 자 가만히 그 외에도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가 뭐죠?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 아니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 they own 여기도 또 누가다냐 누가다 누가 they가 뭐한다 own한다 또 누가다를 누가는 바꿔주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that they own 그래서 뭐 things that they own.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 things that they own.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여기 있는 단어는 protect입니다. protect. 그렇죠. 보호해준다. protect. 근데 protect가 뭐 어떨 때는 어떻게 되기도 하고 protect가 그냥 쓰이는 게 아니고 protect가 될 때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때도 있는가요? protected. 그럼 단어 시점일 때 protected 썼잖아. 그렇죠. 그냥 protect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가 뭐죠? 어떤 경우에 이렇게 S를 붙여야 되죠? 여기에 누가, 이거 누가 뭐 하느냐. 누가 법이 뭐 해준다, 보호해준다. 하다시 앞에는 좀 일반적인 경우에 항상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죠. 그쵸? 근데 이거 단어가 뭐예요, 이거? 로즈고, 로즈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면 데이 프로텍트야, 데이 프로텍트야. 데이 프로텍트. 그렇죠. 프로텍트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얘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 이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데이니까 그래서 얘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얘를 보고 무슨 경이라 그래요? 그렇죠. 법이 보호를 해줬었다야. 법이 현재도 보호를 해준다야. 법이 현재도 보호를 해준다니까 프로텍트를 써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 같이 laws protect people and things.
Those protect people and the things. Things, 어떤 things that they own. 지원아, 너 뭐 하고 가야지, 뭐 그냥 가.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